퀸.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광입니다. 주간 아이돌 MC 은영입니다. 자, 이번 주도 설레는 주간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날도 네. 좋고 설렘치가 한도 초과예요. 어, 그래요? 예. 이 설렘은 마치 네. 학창시절 반가운 설렘! 그 정도라고요. 클래스가 다른 설렘이 많네요. 네. 자, 그럼 주간아이돌을 더욱 설레게 만들어줄 분들을 모셔볼까요? 클래스가 다른 루키! 클래시!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customize our own! 안녕하세요, 클래시입니다! We customize our own! 안녕하세요, 클래시입니다! 야, 아니 잠깐만. 이제 인사가 예. 점점 어려워진다. 그죠? 어, 방금 We customize 인사를 막 듣기 평가해야 될 것 같아, 인사를. 뭐라고 들었어요? 에? 인터컴피네이션. 뭐라고요? 아, 뭐라고 커스터마이징 인 들어갔잖아요. 뭐 커스터마이징 뭐로 정확하게 뭐 어떤 We customize our own 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낸다 라는 예.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We customize our own. 어, 인사가 굉장히 이제 예. 새로워지긴 했는데 세련됐다. 세련됐어요. 예. 예. 방과 후 설렘으로 네. 네,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데뷔한 우리 클래시. 네. 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너무 설레는데요. 그러게요. 저희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게 네. 저희가 항상 월요일날 여기 세트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지난해 저희가 이제 대본 리딩하고 막 할 때 막 노래소리가 바깥에 들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리허설. 아, 저는 딱 녹화하러 오는데 네. 어디 학교에서 진짜 견학 온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니 막 시끌벅적하고 맞아요. 막 대기실에 있으면 저쪽 막 노래하고 있고 노래소리 들리고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소리 나고 방송국 견학 가끔씩 오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견학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 견학 안 해요. 예. 안 해. 예. 어, 반가워 설렘 분들이라는 친구들이 얘기를, 맞아요. 그때 얘기를 듣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맞아. 과연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 막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 클래시도 설레하는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자, 설레는 첫 만남을 시작하기 앞서 한 분 한 분 개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의 피지컬 천재 각기와 이쁜이를 담당하고 있는 원지민입니다. 각기? 각기. 또 모른다 또. 각기라고 그런다. 아, 에헤이! 이름은 옛날 사람 말 듣는 거 이런 각기가 아니라. 아유, 각기 나갈 수 있으니까. 각기. 피지컬 천재 각기 지민 씨였고요.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클래시의 리더이자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귀요미 홍혜주입니다. 우리 또 리더구나, 리더. 예. 네, 귀요미 혜주씨.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의 상큼 천재, 막내가 아닌 중간 멤버 김미원입니다. 예. 어, 아, 막내가 아닌 중간 예. 멤버였구나. 이거 새롭다. 막내가 그러니까. 아닌 중간 멤버. 예. 근데 딱 보기에는 막내 같은 느낌이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예. 막내일 줄 알았는데 막내가 아니네요. 네, 막내 아닙니다. 중간 멤버입니다. 어, 갑자기 어엿하게 막내 아닙니다. 어, 굉장히 어엿하게 저희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예. 멤버로. 예. 중간 멤버 리원씨였고요. 그러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의 음색 요정을 맡고 있는 아기 오리 보은입니다. 아~ 음색 요정 맞아요. 보은 씨가 항상 저 이제 오디션 프로 보면서 저도 우연치 않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딱 멈추게 됐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아, 홈쇼핑도 멈추게 하는 네. 아, 그 음색 요정. 그러게요. 보은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의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아기 토끼 윤채연입니다. 아, 아기 토끼 윤채연이야. 네. 네. 토끼상이네, 토끼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입 모양이 살짝 토끼. 어. 아, 이빨 토끼. 어, 살짝, 예, 네, 진짜. 아, 꼭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아, 보여달라니까. 이렇게 보여줘요, 옆에. 귀엽잖아요. 네네, 귀엽네. 오랜만에 옛날 해야 돼, 신인 때. 어, 다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그러게. 뭐였어요, 수식어? 보성미남. 여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보성미남. 자체 발광 보성미남 음역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또 소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시에서 메인 래퍼를 담당하고 있는 깜찍한 막내 유성입니다. 아, 우리 또 이쪽이 막내였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무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데 또 깜찍 막내로서. 어,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 약간 인형 같아요, 지금. 뭐 약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어, 그러니까. 아,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 쨍하게. 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 씨. 제 차례인가요? 네. 어, 뒤돌아서. 어, 뭘 준비했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저는 뒤돌아서 얼굴 준비했네. 응. 안녕하세요. 어머나. 저는 클래시에서 시원시원한 비주얼과 청량한 목소리 그리고 구르라면 구르르고 부르라면 구르르고 소리 지르라면 지르는 텐션 부자 명영서입니다. 형서 씨를 보니까 딱 알겠다. 확실히 알 것 같죠? 예능 멤버. 우리는 힘들 때 저쪽에 기대면 돼요. 컨셉을 확실히 잡고 나왔다. 그러게요. 네, 기댈 수 있는 멤버가 딱 있네요. 맞아요.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네, 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또 개성 넘치고, 네, 색깔이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또 참 많은 걸그룹 루키들이 데뷔를 하고 있는데, 앨범 이름부터가 Class is Over. 예. 데뷔곡이 아주 뭐 파워풀할 것 같은데요. 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의 Class is Over 미니 앨범은요. 총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곡은 정말 특이하게도 모든 다섯 곡이 타이틀곡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다섯 곡이 다 타이틀곡이에요? 네, 그중에서도 메인 타이틀곡인 Shutdown. Shutdown이라는 곡은요. 네. 중독성 강한 K-POP과 화려한 인도 발리우드. 잠시만요. 할 수 있어. 언니 나 너무 떨려. 언니 나 너무 떨려. 지금 먼길 떠나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신곡 소개를 지금 제대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 하는 게 이게 너무 떨려. 네. 사실 우리 지민 씨 지금 먼길 떠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지금 잘 받쳐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촬영 중간에 언니 나 너무 떨려 하고 처음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좀만 더 가면 돼요. 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자, 셧다운까지 왔고 셧다운까지 왔고. 저희 셧다운은요, 중독성 강한 K-POP과 화려한 인도 발리우드 풍이 아우라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K-U 댄스곡인데요. 네. 클래시만의 자신, 새로워진 자신을 마음껏 펼쳐보겠다는 포부를 다짐한 곡입니다! 됐어! 미리 도착했어요. 됐어. 예. 자, 과연 클래시가 무대로 클래스를 입증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클래시의 데뷔곡 셧다운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에너제틱하고 처음 들어와서 막 이렇게 귀엽게 인사할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무대를 이게 또 클래시의 매력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클래시가 매력을 마음껏 펼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아이돌들을 리얼하게 탐구한다 셀프로필 검증 센터.
자, 멤버들이 직접 작성한 셀프 프로필 내용들을 네.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좀 믿어도 될까요? 네! 네. 사실대로 다 적었어요? 그럼요! 네. 진실되게?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검증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서양 네! 개인기 강아지 울음소리 예! 우리 혜주양도 네. 특기의 강아지 소리 예! 리원양 네. 개인기의 동물 소리 내기 예! 동물농장 느낌으로 그러게요, 동물농장 네, 이렇게 쏙 적어냈어요. 예. 많은 아이돌 분들이 나와서 사실 이 동물 소리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굉장히 또 유니크하게 이걸 어떻게 할지 예? 댕댕이들부터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우리 형서 댕댕이, 해주 댕댕이 예. 아니 아직 아니에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맞아요? 한번 어, 약간 족제비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어 맞아요? 네 아, 맞는 거예요? 네 뭐 어, 여러 종류의 강아지 소리 들렸는데 자 갑니다 대화 갑니다. 잠깐만요. 아,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말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한글에서 저거 같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아, 어, 야 개소리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라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네. 밥조. 밥조. 아, 밥조. 내주 씨가 내주 씨가 막 그거 하는. 고맙어. 이건 없냐? 어쩔 TV? 어쩔 전자레인지? 어쩔 세탁기? 어. 어 어쩔 댕댕이였네요. 어쩔 댕댕이. 아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몰아 다음 동물 친구가 불러볼게요. 네. 자 리원 씨는 어떤 동물 소리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MC 분들께서 원하시는 걸 한번 던져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동물들 아무거나 다 된다고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동물. 어, 이 녀석 봐라.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마. 오케이. 네. 야 이거 될까 모르겠는데 그 영화 주토피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제가 그 나무늘보 한번. 아, 오. 약간 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무늘보. 네. 나무늘보 돼요? 어 쉽지 않을 텐데. 네. 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액션. 안녕. 잘해. 오! 오, 된다! 이거야! 야, 된다! 아, 야, 되네! 어, 잘하네! 오케이. 자, 가볍게 동물 개인기로 검증센터 입구를 열어봤는데요. 자, 개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예. 아, 선유 씨의 개인기인데요. 네. 짱구 성대모사. 아, 짱구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짱구? 자, 근데 막상 짱구 친구 맹구만 방문한 것 같고. 아, 맹구 선배님이었어요. 예, 예. 네. 맹구 선배 왔었죠. 유치원 선생님 오시고. 왔어요. 아, 그렇죠. 짱구 본인 행차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짱구는 처음이에요. 예. 네.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부끄러워요. 오, 비슷해 조금 비슷했어. 저 또 예쁜 누나다. 잠깐만. 아니 다 톤만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간 아이돌. 아, 잠깐만요. 빵이 선배님. 클래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선유 양 예. 귀여웠어. 똑같았어요. 네, 똑같았어요. 잘했습니다. 아,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자 이제 개인기를 봤으니 이제 다음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네. 형서 씨인데요. 일주일 동안 멤버들과 저녁으로 감자탕만 먹어본 적이 있다. 일주일 동안? 네. 자 이거는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정말 물리거든요. 자 이게 사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주일 너무... 수도 있잖아요. 네 거의 일주일 반? 일주일 반. 거기 식당 일하시는 아주머니분들도 네. 점심시간엔 다른 거 드세요. 어 그러게. 다른 거 시켜 드시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멤버들 중에 누가 감자탕 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닌 이상 감자탕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는 거는 그러게. 누가 제일 처음 먹자고 얘기를 꺼낸 거 먼저. 다 서로 너야 나야? 난 아닌데. 둘 중에 아닌데? 둘 중이에요? 형서 씨 아니면 선유 씨? 어, 전 아닙니다. 선유 씨 아니고. 형서 씨네. 저예요? 아닌 것 같은데. 뿅. 감자탕이 종류별로 있잖아요. 아~ 그 매일매일 살기 돌아가면서. 네. 그 멤버들 혹시 나 중간에 물렸는데 말은 못했다. 솔직히 나는 좀 네.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보은 씨랑 지민 씨. 며칠 차부터 난 질렸다. 저 4일 차에서부터. 4일 차. 4일이면 많이 먹었는데. 4일 차 많이 드셨어요. 보은 씨는 3일 차에서 왔고. 어머. 어떻게 버텼어요? 저 그래서 이제 다른 만두나 어쩐지 만두 먹더라고요. 사이드 메뉴. 그런 거. 사이드 메뉴로 공략했구나 또. 네. 보은 씨가 이제 먹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 2주 동안 먹게 해 줄게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네. 보은 씨가 먹고 싶은 걸로 네. 이제 2주 동안 먹기. 자, 갑니다. 어떤 거예요? 선유 씨, 이렇게 곱창 곱창 하면서 그렇게 본인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옆에서 많이. 네. 최근에 못 먹었던 고깃집에 가가지고. 아~ 고기도 여러 종류가 네. 있는데 무슨 고기? 무한리필집. 돼지고기, 소고기, 네. 막 닭고기 다 있는 아~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 무한리필 고깃집에 2주 동안 예. 가서 고기만 먹는 걸로 예?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알고 보니까 클래스 예. 친구들이 또 많이 먹는 거는 감자탕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은 예. 씨가 예. 내가 우울한 날 혜주 언니가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고 해서 멤버들끼리 편의점을 갔다. 근데 내가 좀 많이 사서 혜주 언니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언니 사랑해. 네. 그래도 또 본인이 많이 샀다고 또 예. 이렇게 또 귀엽게 또 예. 예, 자백을 했어요. 얼마 처음에 얼마 고를 줄 알았어요? 한 얼마였지? 뭐 먹고 싶으면 다 골라 이랬어요. 멋진 언니. 다 골라. 그 제가 그냥 지갑을 주고 그냥 네. 계산해 그냥 이러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네. 나 진짜 다 고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여운 애교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나오자 보니까 이만한 가방을 야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이러고 언니 지갑 여기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편의점 들어가서 아저씨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건데? 맞아 그냥 네. 아, 근데 이렇게 뭘 그렇게 샀어요 보은 씨가? 초콜릿도 막 이만큼 사고 젤리도 이만큼 종류 사고 별로 다 샀고 네. 우울한 게 좀 풀리고 그래도? 네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비닐봉지에 있다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혜주 씨가 우울해졌구나 그래서 야. 좀 당황하긴 했어요 사실 다시는 안 가죠? 편의점 같이 아 네 다시는 안 가 농담입니다 네. 오케이 네. 클라시의 편의점 클라스 네. 이렇게 네. 먹을 거에 찐심인 우리 클라시 친구들이 운동에도 찐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형서 씨가 자신 있는 운동에 이 중둔근 운동이라고. 어디 운동인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형서 씨가 네. 중둔근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해요. 예? 네. 자, 함께 따라해보세요. 중둔근이 중요한 이유가 네. 이 중둔근이 아프면 여러분 그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이 생겨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이제 걸을 때 아 이러면서 걸을 때 연기 안 되잖아요. 지금 약간 홈쇼핑 같아 지금. 그러게 예. 네. 옆으로 누워서 그냥 TV를 본다. TV예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자, 90도로 직각?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리를 직각으로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그래서 여기에 힘을 줘야 돼요. 아 여기 고관절 네. 쪽?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씩 차줘야 돼요. 우리 아빠 축구 보다가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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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번 쉣! 이렇게 차면 돼. 맞아. 이걸 차가 차면 자, 그럼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진짜 네. 거라. 중둔근 운동 강좌. 아이돌 네. 최초인가요? 최초고 마지막일 거예요. 아, 처음이자 마지막. 중둔근 운동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운동 능력자도 만나볼게요. 네. 누구예요? 자, 혜주 씨인데요. 혜주 씨. 네. 다리랑 허리가 유연하다고 적어줬어요. 네. 아, 또 혜주 씨가 듣자 하니까 네. 리듬 체조를 또 했었다 그래요. 아, 리체. 그리고 아까 네. 신곡 무대에서도 다리를 머리까지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 중간에 동작이 남다르더라고요. 또 몇 년 하셨어요? 근데 2년 정도 했는데 종류가 많잖아요, 리듬 체조 중에서도. 저는 볼이 주종. 볼! 아. 이 자리에서 약간 시범 보여줄 수 있는지. 아, 네. 야, 저희가 볼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혼자가지고. 마음처럼 안 되네, 이렇게 딱 되는데. 자, 갑니다. 자, 홍혜주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네, 유연함을 예? 한번 갑니다. 오! 와!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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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이거는 기쁘다. 자, 이렇게 워밍업을 보니까 주간화 공식 유연성 테스트를 저희가 또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혜주 씨의 유연성을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화 공식 유연성 테스트인 림보를 통해 림보 검증해 보겠습니다. 긴장돼. 저희 주간화 림보 기네스 기록은 55cm예요. 와. 자 그러면 예.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자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주 씨. 네. 자. 파이팅. 60cm 갑니다. 60cm. 와. 자, 한번. 우와. 야 충분해. 그러게. 자 갑니다. 이거
어떡해. 자, 쉽지 않은 곡인데요. 갑니다. 홍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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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홍해주! 60cm. 우와! 어구. 60cm. 우와! 어구. 우와! 어구. 잠시만. 야, 잠깐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리원, 리원, 리원. 가려, 가려. 언니, 언니, 언니. 자, 우리 주간화에서 이제 림보 기록에 도전을 할 텐데요. 잠깐만. 밥을. 일부러 해주시지. 밥을.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 밥을 웃는 거 같아. 아니, 이게 다 계산된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귀여운 실수를. 몸개그 욕심이. 팍!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너무 귀엽게. 자, 혜주씨. 네. 자, 이번에 잘하셨죠? 네. 자. 자, 왜 이러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네. 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혜주야, 할 수 있어. 오. 어, 망했다.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박이야. 활처럼 일어나는 거 자체가 60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마의 구간 55cm. 오, 무릎 바르기. 와.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어서 가야 이것도 힘들어. 너무 이 높이에요, 이 높이. 아 떨려. 자, 멤버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할 수 있어. 아자. 준비되면 출발해 주세요. 네. 보자. 천천히. 화이팅. 할 수 있어. 이거 일부러. 아, 루틴이에요? 소리가 아, 표정의 변화 없이. 이게 루틴이 있네. 원래 선수들도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 네. 한번 여기 들어가서 절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자, 이제 가면 돼요. 루틴 끝났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화이팅! 갑니다! 화이팅!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최고야! 야! 진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와. 어머나! 혜주 씨가 성공했습니다. 와. 어머나! 그죠? 새로운 기록 세워야죠. 근데 여기 넘어서 50까지 가시겠어요? 네. 와. 제 예상이라면 아까 했던 그 루틴. 예, 루틴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분명 루틴 한번 하고 올 것 같은데. 자, 주간화 림보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네, 기록 경신할 수 있을지. 메인 댄서 화이팅. 할 수 있다. 오, 우와. 아이고. 루틴. 루틴이었어. 성공을 위한 길이에요. 화이팅. 도전. 화이팅. 잘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와!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진짜.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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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공! 성공이야! 이거 오죠? 이거 오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통했다가 스윙이었어. 야, 대단하다.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주간화 림보 신기록 우리 클라시의 혜주 씨가 50cm 성공합니다. 야, 레전드, 레전드. 여기 앞에서. 아, 너무 행복하다. 자, 기념사진 3, 2, 1. 자, 림보로 체력을 하얗게 불태워봤는데요. 네. 자, 이번엔 애교로 불태워볼 시간입니다. 형서 씨가 이 나의 TMI에 꽤나 귀여운 편이다. 아, 저 앞에 꽤나가 굉장히 킹받네요. 네. 킹받는다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채원 씨의 계기가 귀여운 척을 뻔뻔하게 한다. 어, 뻔뻔하게. 예. 자, 그리고 혜지 씨가 탐나는 멤버의 능력으로 채원이의 애교를 뿜어줬습니다. 예. 그래, 이 보통은 사실 팀 막내들이 애교가 많은데 네. 클라 씨는 언니 라인이 애교에 자신감이 넘치네요. 그럼요. 네, 동생들이 보기에도 언니들 애교가 어떤 편이에요?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언니들이 이제 연습실이나 그럴 때 네. 이제 갑자기 좀 놀고 있을 때 되게 이러거나 막 갑자기 형수 언니가 거울 보고 이러거나 이제 채원 언니가 갑자기 응애 이러고. 오. 자, 그럼 이 클라시의 자칭 애교 장인들의 애교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교 네. 스테이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지가 있는 건가? 네, 애교 명예 전당으로 한번 네. 보실게요. 분명히 형서 씨는 본인이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몰입했잖아요.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형서 씨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음악 주세요부터 귀엽게. 네. 해보겠습니다. 벌써 살려줘. 음악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어, 네. 야, 나 이거 중진군으로. 아, 이 정도면 꽤나 잘한다고 쓸 수 있죠, TMI에. 예. 아, 동생들이 귀여워할 만하네. 그러게, 그러게. 예. 자, 다음은 채원씨. 평소에, 어우, 나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기 토끼 채원씨. 어떡해. 깡총깡총 뛰어왔네. 그러게, 정말 총총총 뛰어왔는데.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반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 야! 아 평소에 응애 응애 할만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근데 사실 또 이게 언니들만 보면 예? 이게 좀 조금 아쉽잖아요. 그리고 우리 팬들분들도 막 아쉬워할 것 같아서. 네, 셀프 프로필을 보니까 예. 우리 혜주 씨 피셜로 예? 요즘 나의 최애 멤버가 리원 씨인데 오, 예. 그 이유가 말하는 게 너무 귀엽다. 오. 말투가 새침한데 깜찍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예. 아까 보니까 우리 지민 씨가 옆에서부터 예. 계속 요 애교 입맛을 다시더라고. 자 그럼 이 두 분의 어떻게송 네. 볼까요? 와우 너무 귀여워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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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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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여워. 이거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그럼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 마지막에 콩콩 퍼포먼스. 리원이는 예. 완벽해요. 어머, 너무 귀여웠습니다, 진짜. 예. 자, 이렇게 클라시의 애교 클라스는 예. 어, 정말 최상으로 판매해요. 최상이에요, 최상.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보은 씨입니다. 이 취미 아트기가 노래고요. 네. 해보고 싶은 커버 무대가 채원 언니와의 듀엣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채원 씨는 장점의 노래를 잘한다. 특기가 노래입니다. 자, 이번 검증 내용은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두 분 다 특기의 노래라고 적어주셨어요. 보은 씨의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듀엣으로 저희가 한번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아, 네. 어, 그래요. 준비된 게 있을까요, 혹시? 아, 네, 저희가 이번에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들의 네.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를 듀엣 버전으로 어?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야, 진짜 본인들에게 하는 얘기겠네요. 진짜 사춘기네. 어머, 네. 어머나. 자, 그러면 우리 채원 씨와 보은 씨가 함께 부르는 네. 나의 사춘기에게 네. 제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날 찾아줄까 봐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진짜로요 어 정말 약간 좀 아름다운 사춘기의 느낌이 그러게 예. 아니 특기의 노래라고 적을만 하네요 예. 예.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게 예. 자 이렇게 속 시원하게 검증을 다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검증은 대성공입니다 예. 아주 속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예.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셀프 프로필 검증 센터는 여기서 이만 영업 종료하고요 네.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자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이 클라시가 반가워 설렘에서 수많은 레전드 커버 무대를 선보였잖아요 네. 그야말로
프로 커버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이번엔 어떤 커버 무대를 준비하셨죠? 네, 저희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붐바야를 준비했어요. 저 클라시가 추는 붐바야라는 빵빵 파라바라 빵빵빵. 블랙핑크만 하면 정신을 못 차리네. 아, 그러게요. 아, 네. 워낙에 좋은 노래 또 좋은 네. 가수가 만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곡을 선곡한 이유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강점이라 생각하는 게 퍼포먼스가 네. 되게 강하고 평소에 블랙핑크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저희가 데뷔하는 만큼 특별히 선배님들 데뷔곡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선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뷔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 블랙핑크 데뷔곡을 커버하는 그런 네. 의미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커버 무대도 클래스가 다른 클래시의 특별한 무대가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주간 아이돌 공식 댄스 멘토로서 네? 무대 점수는 정말 만점입니다. 만점! 네. 만점! 자, 그럼 방과후 댄스 시간의 설렘을 네. 조금 더 느끼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하체 분리댄스 퀴즈! 다시 돌아왔네요. 네. 자, 자 팀명을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세 분과 네 분. 예. 네. 자, 팀명 뭐죠? 하나, 둘, 셋. 왈! 왈? 네. 왈! 왈! 아까 개인끼리 이었어, 네. 강아지 소리로. 강아지 소리. 자, 그리고요? 네 분은요? 자, 하나, 둘, 셋. 오! 아. 자연스럽게 리액션 나오면서 외칠 수 있게. 야, 머리가 좋네. 좋다. 바로 리액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서로의 팀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왈? 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잘 치면 안 돼요. 요즘 숨이 늘어가지고. 자, 광희 씨 요거예요, 요거. 아, 오케이, 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준비됐어요? 그거 하면 아니까. 느낌 아니까. 5, 6, 7, 8. 네. 있지 선배님의 워너비. 이게 너무 잘 쳐. 있지의 워너비? 맞아요. 정답! 나와서 지금까지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아,
아니었네요. 네. 네. 어 하다가 바로 정답 외치니까. 네. 아 아쉽게 우리 와일드 팀은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첫 번째 문제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네. 갈게요. 이거 지금 어려울 거예요. 네, 또 좋아하는 노래인데. 준비됐어요? 네. 제가 조금 좀 덜 줄게요. 네네네. 알겠죠? 갑니다. 자, 5, 6, 7, 8. 와일! 와일! 에스파 선배님 블랙맘바. 아, 이거. 자, 정답! 네. 와, 오, 오, 야 이지수, 야 이지수 잘 추네. 하, 요, 와. 진짜? 야 여기 야쿠바 맛집이네. 그러게. 자 이제부터는 네.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문제 저희가 예. 자 요거 어 이거를 보고 긴장. 이거 뭐지? 5, 6, 7, 8. 어 어. 어 어. 어, 제가 아직 이거밖에 안 했는데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자 맞나요? 정답입니다. 네, 이건 아닌데 아직. 아니 너무 잘 맞춘다. 너무 잘 알아요. 자, 현재 2대 1. 예. 네, 어 팀이 앞서고 있고요. 다음 문제. 5, 6, 7, 8.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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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네네네네 선배님의 Feel My Rhythm. 네? 어, Feel My Rhythm. 이거 지금 내 표정을 보고 맞췄다고? 맞춘다고? 진짜? 어떻게 맞췄냐? 진짜 미치겠네. 정답입니다! 야, 야 이거 야 너네 팁을 많이 보니? 와, 아, 이게 뭐야? 나 이게 뭐야? 난리야, 이게 뭐야? 제가 아 여러분 아 지금 어디 놀러 왔어요? 아니요 저희는 틀에 갇히기 싫어가지고 저희만의 자유로운 가사를 틀에 좀 가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자유로웠는데 지금. 아 요거는 잠깐만 Y팀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고 제가 그 다음에 결정을 할게요. 네 Y팀은 잘할 수 있을지. 자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이게 제가 이 퍼포먼스 들어가기 전에 예. 혜주 씨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약간 어 저는 지금 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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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서 영화에 나오는 소리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마치 그 방금 웃어 아 잠깐만요 예. 오해할 뻔했잖아요 저희가. 여기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자 우리 어 팀에게 아깝다 이렇게 해서 Y팀이 1점 자 어 팀이 3점이에요 좋습니다 자 Y팀 힘내주세요 네.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5, 6, 7, 8 오케이 저 다 보여드렸는데 자자자 예 자 정확하게 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표정도 똑같은 거 정확해요 어, 진짜 완벽하게 정말. 했어요 네. 복붓 우와 예 오렌지 까탈레나 선배님 아 뭐 어? 까탈레나 오렌지 까탈레나 선배님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 오렌지 까탈레나 선배님 실패 오렌
뭐지 팀명? 오렌지 캐러멜. 아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의 까탈레나?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오! 아닙니다. 자, 자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5, 6, 7, 8. 아 와! 아 와! 와! 자 말. 어 수녀 시대 테티스 선배님의 트윙클. 맞아요? 정답입니다. 와! 야, 무한반복. 이거 뭐. 밤에 한 번만 반복하면서 할게요. 무한반복이에요? 근데 이게. 아, 진짜, 요거 네. 그러면은, 잠깐만, 이것도 어팀 거 봐야겠는데, 이거. 어팀 자신 있어요? 예. 네.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또 제가 경연에서 이 곡으로 아주. 오. 아, 지민 씨가 이 곡을 또 경연에서 불태운 적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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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확실히 잘하는데요? 이제 왔어, 우리. 아, 맞다, 이거 때 맞아. 야, 뭐? 야, 뭐? 아, 형철 씨. 형철 씨. 자, 오! 야, 우리 지민 씨의 활약으로 네. 성공! 이거는 그러면 네. 저희가 1.1점 나눠봤도록 하겠습니다. 와, 맞아요.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5, 6, 7, 8 5, 6, 7, 8 2 2 아, 2 지민 씨 말 한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보고 아셨다고요? 네! 오. 청아 선배님 스냅핑 왜? 이게 맞다고? 청아 스냅핑? 맞아. 정답! 이렇게 잘해? 잠시만! 오! 오, 짜증 너무 많은데? 오! 야! 야! 아까 형서 씨 제기차기 하냐고. 아까 형서 씨 시력 검사요. 왜 이렇게 미 이렇게 미간지품 이렇게 막 앞에 보면서 막. 네. 이해합니다. 모든 춤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자, 이거 왈팀 이거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자, 왈팀 요거까지 성공하면은 네. 거의 따라잡았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요! 요! 어, 잘하는데? 요! 팀이 찢었네요. 그러게요. 자, 현재 4-3이고요. 네. 자, 마지막 문제만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예. 문제는 저희가 8억 점 걸고 갈게요. 와, 8억 점. 여러분, 이 바닥은 예? 엔딩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네,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진짜 예. 살아남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뭐 여러 번 안 봐요, 우리. 나 복사기야. 자, 갑니다. 와우. 자, 5, 6, 7, 8. 자 여기까지 어? 나 진짜 제대로 했다 진짜 많은 분이 착각할 정도로 정말 개 아니냐며 왈! 왈! NCT 드린 선배님 맛? 아! 우어! 어 우어로 바뀌었어요 이름? NCT U 선배님의 Nine is Love? 저 지금 나눠줬어요 지금 자 NCT U냐 NCT 드림이냐 왜? 지금 나눠줬는데 자 정답이 있나요? 왈입니다! 오! 아, 맞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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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갑자기 마지막에, 갑자기.
아 조금 아쉬워요? 네. 8억 점인데 8억 점짜리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였었어요. 이 정도면 어도 한번 봐야 돼요. 5억까지 한번 보게 5억까지 한번 보고 네. 보고 결정할게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오오오오오 잘한다. 오 잘한다. 평소 실패. 마지막에 믿었던 모은 씨마저 예? 자 이렇게 두 팀의 춤을 봤어요. 네. 과연 8억 점을 가져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8억 점을 가져갈 팀은 과연 과연 와일팀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한 점수입니다. 자 와일팀에게는 힘내서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배달 음식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클라시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클라시의 매력에 네. 중독되기 전에 네. 방과 후 주간하는 여기서 셧다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셧다운 해야죠. 그러게요, 예. 셧다운 해야 돼요. 자, 클라시는 네. 오늘 녹화 어땠는지. 자, 먼저 리온 씨부터. 오늘 선배님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저희 클라시 멤버 7명 모두가 주간하에 이렇게 재밌게 촬영하러 왔는데요. 예능의 맛을 또 한 번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셧다운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각종 이제 음방뿐만이 아니라 저희만의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래가 더 기대되는 클라시가 월드 클래스가 되는 그날까지 네. 주간아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클래스였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주간 아이돌이 준비한 특집 가족 오락관 특집을 시작합니다. 아니 뭐냐고. 너 대답은 어떻게 하게 그러면은? 접전인데 정말 드러운 경기가 됐습니다.